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석 이론 가운데에서 벌써 제 4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바닷돌, 그러니까 해석 문양석에 대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대야에 물이 지금 담겨 있고요. 그 앞에는 그 해석들이 지금 몇 점 제가 이렇게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그 문양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돌은 물을 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선명하게 모양이 잘 나오는가 하면, 어떤 돌은 물을 치면은 문양이 죽어버리는 그러한 돌이 있고요. 물론 그냥 봐도 문양이 잘 나오고, 또 물을 치면 또 더 잘 나오는 그런 돌이 아마 우리 수석인들에게는 대단히 선호하는 돌이 되겠습니다. 무엇부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 바닷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바닷돌을 탐석을 해서 이렇게 돌을 취해 가지고 오면은 통상 한 3-4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이렇게 맑은 물에 담궈서 짠물, 소금기를 충분히 빼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령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물을 떠다 놓고 그곳에 돌을 그냥 담굽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물에다가 소금을 약간 풀어놓고, 그리고 이 돌을 담그면 훨씬 소금기를 빨리 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아마 학교 다녔을 때 우리가 배웠을 것 같은데, 삼투압의 원리라고 그러나요? 아니, 소금기를 빼야 되는데 왜 소금을 집어넣느냐고 말씀을 또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다. 약간 소금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배추를 김장철에 절임 배추 하듯이 그렇게 많이 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대야 같으면 한 숟갈 정도 넣고 담그면은 더 잘 염분을 제거한다고 그럽니다. 이 염분을 충분히 빼줘야만이 그 다음에 옥상이라든가 베란다라든가 이런 곳에 놓고요, 한동안 그 햇빛 양석을 좀 충분히 식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염기가 잘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속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그 빛깔들이 잘게 드러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소금기를 빼줄 것, 그리고 빼는데 약간의 소금을 여기에 섞어서 녹여가지고 담그면 잘 빠지고요. 물론 한 3-4일 정도 담그더라도 중간에 하루에 한 번 정도씩 물을 이제 갈아서 깨끗한 물로 교체를 해서 말끔하게 염기를 잘 빼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한 연후에 뭐 옥상이라든가 아니면 베란다라든가 이런 곳에 좀 놔두고 충분히 양석을 좀 식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전 시간에도 제가 양석에 대해 잠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깊은 이야기를 못 드렸습니다만은 양석도 돌 봐서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다니는 이 덕산 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뻘건 거는 그 철분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남한강 하류까지 내려가면은 수마가 되어가지고 그 철분기가 초콜릿 빛깔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초코초코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이런 돌들은 참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햇빛에 너무 양석을 해버리면은 그 돌 안에 들인 철분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오히려 흉물스럽게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양석도 물론 주의를 해야 된다는 점, 제가 전 시간에 좀 빠뜨린 것 같아서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닷돌을 양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깨끗이 말려서 뭐 좌대를 하거나 또 이렇게 큰 돌들은 또 수반해 놓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하얗게 이제 가운데 보이는 돌처럼 돌이 그 조금 문양이 좀잘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왠지 좀 뿌옇게 잘 드러나지 않아서 조금 성에 차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은 저기에다 이제 뭘 하게 되냐면 뭐 재봉틀 기름이라든가 바셀린이라든가 또뭐 기타 이런 그 기름을 바르거나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옛날에 멋쟁이 어르신들이 신고 다니던 백구두에 바르는 구두약이 있습니다. 이거 왁스라고 그러죠?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바르고 마치 구두를 닦듯이 여성분들이 스타킹으로 잘 문질러서 특히 이제 우리 남한강 미석 같은 경우를 그렇게 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추천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름김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햇빛에 오랫동안 양석을 하면은 어느 정도 원상으로 돌아온다 치더라도 이렇게 왁스를 먹여버리면 거의 회생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렇게 돌을 뭐 나름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즐기시는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돌은 자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양석을 보시면은 지금 그제 가장 큰 오른쪽 앞에 그다음에 그 뒤에 노란 돌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남한강이나 영춘 단양 또기나 또는 그 영월 쪽에서 이제 간혹 나올 수가 있는 돌인데요. 강돌에서도 노란 빛을 띤그 차돌이나 이런 곳에 저렇게 까만 오석질이 막혀가지고 문양을 이루는 거를 아마 상품으로 칠 거라고 봅니다. 일반적인 문양이 아니라 이질석 오석이 박혀서 문양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돌은 두말할 나위 없이 저기다 뭘 바르거나 하지 않고 그냥 감상을 해도 좋으리라고 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잠깐 가까이 가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이곳이 이렇게 이제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오석이 박혀가지고 뭔가 이제 문양이 나오고요. 이 뒷면도 이렇게 보시면은 그런 어떤 절벽 위에 뭐 사람이 앉아서 뭐 기도를 하는 뭐 그런 모습으로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뭐이 정도면 굳이 뭐를 바르거나 좌대만 잘해서 보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욕심껏 좀더더 선명하게 보고 싶다. 물론 물에 담그면 물을 묻히면은 뭐더잘 보일 거고요. 또 오일 터치를 하면은 뭐더 도말할 나위 없이 뭐잘 보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오일 터치를 할라 치면 과연 어떤 걸 발라야 되느냐 하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바셀린 같은 걸 바르는데요. 왜냐하면은 일반 제가 이제 권유하고 싶은 것은 특히 우리 특히 회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만은 기름 중에서 가장 순하고 부드러운 저는 베이비 오일을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오일이지만 매우 그 어린아이들을 피부에 맞게끔 제조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베이비 오일을 바르게 되면은 이제 문양이 잘 살아납니다. 그리고 햇빛에 어느 정도 말리게 되면 양석을 하게 되면 그 오일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쉽게 원상으로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그래서 기왕이면 어쩔 수 없이 정말 그대로 보기에는 너무나 문양이 잘 살아나질 않기 때문에 오일 터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렇게 한번 하시기를 권장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이제 이 돌을 하나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문양이 마치 사람에게 서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문양이 지금 왼쪽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얼굴이 지금 왼쪽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많은 공간이 비어 있지요. 이거는 문양 어떤 구도라든가 균형에 맞지 않는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문양이 이쪽에 이 문양이 만약에 이맘 이쪽에 와 있다거나 그래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바라보는 쪽의 여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 상태의 문양보다는 훨씬 그런 구도라든가 짜임새가 있다고 예술적인 어느 정도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가 있겠으나 더구나 이 사람이 이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왼쪽으로 등을 돌리고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양은 가급적이면 그렇게 상격으로 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취석할 때 이런 점을 조금 유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고요. 이제 이 돌을 한번 담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이든 바다든 탐석을 하시고자 할 때는 대략 요즘에 유튜버들, 크리에이터들은 항상 카메라를 들고 다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여러분들도 한 가지 꼭 습관화해서 탐석을 하실 걸 권합니다. 이거는 팁이라 할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카메라를 자주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관찰하는 것과 카메라로 관찰하는 것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문양이지? 뭐 난해한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이럴 때 카메라를 클로즈업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또 카메라로 볼수 있는 것이고 또 카메라로 볼수 없는 부분을 우리 사람의 눈으로 식별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꼭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제가 이렇게 이 돌을 들고요. 자, 이게 뭘까? 이게 거금도 돌이거든요. 거금도에서 주종으로 많은 그 수석인들이 정말 선호하는 이런 돌입니다만, 사실 이렇게 말라 있을 때 모습을 보면은 별로 도대체 이게 뭔가 이렇게 아마 생각이 들 겁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바짝 가까이 이렇게 이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이제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런 색상이 좀 나옵니다만 자 이거를 물에다가 한번 담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담그고요. 자 어떻습니까?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이제 문양석의 묘미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 난제를 어떻게 풀 건가 이렇게 물을 묻히면 자 보세요 네 온산이 네 지금 단풍도 들고요 단풍도 들고 네 그리고 뭐 서리가 내린 것 같기도 하고 폭포가 지금 쏟아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물에 담그면 자 이게 문양이 나옵니다. 그러죠? 이 돌도 제가 샘플링을 합니다만 지금 이건 또 뭔가 뭐 달이 뜬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자 그래도 좀 뚜렷하게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좀뭐참 희끄무리하니 좀 이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마치 이제 그 가을에 또는 이제 초기에 올 요즘과 같은 날씨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거를 좀 운치 있게 좀 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평소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질 않는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왁스를 바른다, 또 기름칠을 한다, 이제 이렇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기름을 칠하다 보면 돌이 한 번, 두번 오일터치를 자꾸 하다 보면 색깔이 거무튀튀해집니다. 예, 거무르죽죽해져가지고요. 이제 문양들이 오히려 사는 게 아니고 지저분해져요. 그러면 본인이 그 돌에 대해서 애정이 좀 식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본연의 돌에 이미 그런 색채감이라든가 이런 걸 자꾸 잃어가기 때문에 실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오늘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꼭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주제 하이라이트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보기에는 너무 문양이 희뭇구리하고 그렇다고 해서 오일을 또 터치하지 마라 하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드디어 짠 하고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바로 이 스프레이예요. 이게 헤어 스프레이인데요. 제가 저는 지금껏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짠 옮겨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제가 스프레이를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뿌리기 전에 이게 잘 흔들어 주시고요. 자, 보이시죠? 자, 일부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뿌리시고 몇분 정도 지금 제가 이제 뒷면이랑 고루 이제 뿌리지 않고 앞면만 이렇게 살짝 지금 뿌려봤습니다만, 자, 이렇게 문양이 살아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1분은 어느 정도 흡수가 됩니다만. 이게 이제 빨아들이는 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이 돌은 뭐 스프레이까지 할 필요가 없지만 그냥 선명하게 좀 보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해주죠. 그럼 지금 물 마름경처럼 저렇게 이제 말라가고 있어요. 네, 이게 마릅니다. 이쪽도 서서히 이제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급이 되느냐면 기름을 칠하는 것처럼 선명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칠하지 않는 것보다는 좀 낫습니다. 중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거를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은은한 맛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강점은 뭐냐면 이거는 만약에 내가 이거를 벗겨내고자 할 때는 가서 미지근한 물에다가 비누로 깨끗이 씻어내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돌이 이것을 흡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깨끗이 원 상태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그 밖에도 이것을 꼭 문양석에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경석이라든가 평상석이라든가 뭐 일반 그 돌에도 이 피부에 살갗이 피부가 조금 거칠어 보이고 푸석할 때는 이렇게 한번 아니면 1회에서 한 2, 3회 정도 이렇게 싹 해주면은 쫙 뿌려주면은 이게 마치 오랫동안 손으로 쓰담쓰담해서 양석이 된 듯한 그런 모습. 그러다가 이거를 그냥 물로 깨끗이 씻어내면은 다시 원상으로 100% 돌아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이제 말랐는데요. 보통 이렇게 한 2회, 3회 정도 해주면 이렇게 은은하게 문양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보다는 문양이 조금 더 선명해졌거든요. 여기에다가 그냥 한번 더, 두번 내지는 한세번 정도까지 이렇게 코팅을 이렇게 좀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물에 깨끗이 씻어서 다시 원상으로 보존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연의 산물인 우리의 수석, 돌도 우리가 보호하고, 우리의
뭔가의 감성의 욕구도 충족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석과 문양석 등을 관리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좀 장황하게 시간이 길어졌네요. 이렇게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분의 힘이 저에게는 큰 보약과 같은 정말 구독과 좋아요 또는 알림까지 같이 설정해 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해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격조 있는 정말 문인수석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수석의 많은 정보와 그리고 지식들을 함께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부탁드리면서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